광주 전남구 뉴스입니다. 밤사이 전남에서 신규 확진자가 5명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타지역 방문을 고리로 한 감염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백미성 기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곳은 어딘가요? 네,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3명은 영광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2일 전북 남원에서 확진된 전북 229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영광의 한 원불교 대학 관계자들입니다. 영광군은 앞서 발생한 전북 확진자의 직접 접촉자 등 83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했고 학교 재학생 등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은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은 학교 안에만 머물렀지만 나머지 2명은 외부 출입이 있었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남 361번째 확진자로 인천의 한 술집에 다녀온 뒤 선별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순천의 확진자는 동일 집단 격리가 이루어진 순천시 별량면의 주민으로 자가격리를 하던 중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밤사이 추가된 5명을 포함해 어제 하루 7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밤사이 광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제 광주에서는 광주교도소 수용자 1명과 확진된 교도소 직원의 가족 2명이 감염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608명, 전남은 365명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광주와 전남의 누적 확진자가 벌써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데다 겨울철 대유행 우려도 있어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은행발 연쇄 감염을 시작으로 전남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순천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아직 최초 감염 경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역시 안심하긴 이릅니다. 교도소와 학교 등 추가 감염 가능성이 큰 데다 수도권 등 타지역 확산세가 심각해 외부 유입 가능성이 여전해서입니다. 여기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방역수칙 준수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어느새 광주와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1,000명에 육박한 상황. 이 가운데 지역 감염 확진자만 보면 4차 대유행 기간 발생한 환자가 4명 가운데 1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0대 젊은 층 환자 발생이 많고 병원과 교도소, 은행과 학교 등 직업군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계절적 요인에 대한 우려입니다.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고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동절기 요인 등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전파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하고 전남도 모든 시군이 1.5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가면서 감염증 확산세 차단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 도내 고등학교 3학년 전체에 대해 오늘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수능을 앞두고 최근 학교 내 확진자가 잇따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같이 학사 운영 조정안을 긴급히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일반 시험장 학교는 27일부터 별도 시험장 학교와 비시험장 학교는 30일부터 원격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섬 지역으로 발령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에 대한 징계 차원이라고 하지만 섬 지역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도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조진희 씨.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징계받은 교사들이 자주 발령받으면서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섬이라 학원도 많지 않아 아이들은 학교에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대부분의 징계 교사가 시간 때우기식 태도로 수업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욕도 없으시고 너네들 할라면 하고 말라 말어. 난 여기서 시간만 때우다 시간 되면 우리 지역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공부할 의욕도 없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흥미도 잃어가고 하면서 정말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거든요.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전라남도에서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은 모두 86명. 이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23명이 완도 보길도나 여수 거문도, 신안 흑산도 등의 도서지역 학교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전남의 섬 학교 수가 52개인 것을 고려하면 섬 학교 절반의 징계 공무원이 보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징계 대상자를 근무 희망자가 적은 비경합지로 보내는 인사 규정에 따르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급지, 그냥 섬으로 보낸다고 해서 그게 징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당국이 한번 따져보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섬이 징계교사들의 유배지냐는 비판을 넘어 교육의 평등권마저 침해한다는 주장이 수년째 제기되고 있습니다. 섬 지역 학부모들은 근무 여건이 열악한 섬일수록 사명감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더욱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에서 유모차를 끈 어머니와 3남매가 차에 치여 2살 배기가 숨진 사고가 난 가운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무관하게 차를 일시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는 일반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는 물론 길을 건너려고 할 때에도 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많이 차갑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아직 4.9도 가리키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습니다. 낮 동안에는 해가 뜨면서 기온이 오르겠고요. 어제보다도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고 낮 기온은 오르면서 일교차가 오늘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영광과 담양 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여수 13도, 순천과 광양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11도, 강진과 완도 12도, 해남 11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1도에서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주말 동안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광주시가 평동 준공업 지역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한 가운데 17개 업체가 사업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동안 평동 준공업 지역 도시개발사업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건설업체 10곳과 금융투자업체 2곳, 부동산업체 등 17곳이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 29일까지 이들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오는 2026년까지 광산구 평동 일대 140만 제곱미터를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 계획을 공개했고 광주시 의회는 해당 사업이 전략 사업을 명분으로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광주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전남으로 이전 통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어제 유튜브를 통해 광주 전남의 상생발전, 통합공항을 시작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른바 통합공항을 통한 공항복합도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군공항 기능을 갖춘 복합공항을 건설하고 이를 배후로 관광 레저단지 등 투자지구를 개발하자며 광주와 전남 국방부가 서로 양보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는 빅딜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역 관문 공항 상생을 위한 영호남 3자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부산 대구 광주 공항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홍준표 의원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세 곳 모두 군공항 문제가 연계된 공통점이 있는 만큼 공항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지방분권 대혁신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충북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동상을 훼손하려 한 50대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 5월 단체들이 무리한 구속 수사람에 반발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충청북도의 무책임하고 역사의식 없는 졸속 행정이 있다며 구속 수사를 결정한 경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50대인 A씨는 지난 19일 전두환 동상의 목 부분을 쇠톱으로 절단하려 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